어. 늦으세요? 아무래도 밤을 새야 되겠지 뭐. 갈갈이와 조건 하시기로 하셨어요? 어, 무슨 말이야. 내일부터 촬영이라는데. 갈갈이와 조건? 어, 김기남 감독의 갈갈이 형제 2편. 아빠 조커형 맡기로 하셨대. 어디가 밥 먹어? 아, 예, 됐어요. 좀 나갔다 올게요. 우리가 왔어요! 왔어! 어, 뭐야. 웬 와인이야? 어, 추석도 들어온 건데 조촐하게 한잔 하자고요. 어, 좋지! 오, 맛있겠다. 자. 야. 이거 되게 비싸 보인다. 어? 어, 되게 비싸겠다. 되게 고급이에요. 이거 세 병이나 들어왔다. 야, 이러고 있으니까 분위기 고상하네. 자, 잔들 들고 건배. 자, 자 건배. 이거 어떻게 하셔야 돼요? 아, 여보세요? 형부 저예요. 어, 왜? 재한 씨 아버님 어머님 식사 약속 한번 잡으라 그러신 거예요. 어, 그래. 언제? 내일 서울 잠시 나오실 일이 있는데 차나 한잔 하는 게 어떻겠냐 그러시네요. 아, 왜? 식사는 안 하고? 형부 괜히 번거로우시다고 내일 2시쯤 차나 한잔하러 집에 오실까 그러시는데 어떠세요? 그래? 그럴까 그럼? 아, 내일 촬영은 있긴 있는데 오전에 끝난다니까 뭐 2시면 괜찮을 것 같긴 한데. 그래, 알았어 그럼. 어? 아, 여보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아이고, 제가 학교를 한번 찾아뵌다 뵌다 하면서 여의치가 않아서요. 아유, 이거 예? 아, 형욱이가 패스가 무려? 아, 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단단히 주의를 주겠습니다. 예예. 나 이 자식이 이거 진짜. 야, 이놈아! 제정신이야 지금? 어? 이것들이 내가 집만 비웠다면 이 짓거리야. 집만 비웠다면. 그럼 이 와인 누가 먹으라고 그랬어 이거? 나도 입에 안 대고 누구 허락 받고 이거 먹어? 그 사람 뭐 저희는 그냥 듣고 싶지 않아! 두 사람 당장 가! 빨리 가고 니들은 월요일까지 외출 금지야. 네? 당분간 만나지도 마라. 빨리 가 뭐해. 이놈의 자식이 어디 갔어? 너 형! 형이 아직 안 들었는데요? 어? 이 자식이 학교에서 주먹질까지 하고 집에까지 안 들어와? 이놈 자식. 아, 나 이놈 자식 포자부자 하니까 나 뭘. 아, 너 이놈 자식. 아, 너 인마 오늘 학교에서. 아, 너 뭐 그 뭐야? 왜 그래? 아, 아빠. 저는 완전히 죽을 뻔했어요. 아. 왜? 아, 독서실 갔다가 이렇게 사거리에서 길 건너는데 덤프트럭 이렇게 달려와가지고. 뭐? 그래서? 아, 이렇게 이렇게 코앞으로 바로 쑥 지나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목을 확 이렇게 목을 확 돌려서 피했는데 이게 목이 그냥 확 돌아가가지고. 아, 그래서? 아, 이거 병원에 가는데요. 이게 인대가 진짜 너무 많이 늘어나가지고 이게 일주일 동안 이러고 목도 못 움직이고 이렇게 지내야 된다 그러던데. 나 이 자식이 항상 막 사고나 너 임마, 네 담임선생한테 오늘 전화 왔었는데 너 학교에서 오늘 패싸움 했지? 패싸움이요? 패싸움 무슨... 아, 그 애들끼리 그 말다툼 좀 한 거예요. 패싸움 아니에요. 이 자식이 네 선생님한테 다 들었는데 거짓말을 무슨... 너 상태가 그 정도라서 내가 봐주는데 너 또 그랬다가 아주 죽을 줄 알아! 예. 안 돼, 못 나가, 오빠. 아, 오늘 촬영 갔었잖아. 잠시 갔다 오면 안 돼? 수시로 전화해서 확인해 보신대. 영화 보지 말고 집에서 게임이나 하면서 놀자 오빠. 어제도 하려다 못했잖아. 어제 넷이 노래 부르고 놀다가 아빠한테 대등 났다며? 넌 어제 그 가짜 깁스 때문에 살았다며? 그래. 아유, 잔머리는 진짜. 그 머리 공부하는 데 좀 써보지? 미쳤어 이걸 내가 공부하는 데 쓰게? 이런 데만 쓸 거다 왜? 아빠. 어? 또 왔냐? 간두크다. 아빠 오시면 어쩌려고 그래. 오빠 게임을 좀 해서 갈 거야. 만약에 데뷔해서 신발은 일단 여기에 두고 모내기야? 아, 요거 세대씩. 좋았어. 야, 게임이 좋지? 아이고, 볼일이 이렇게 빨리 끝날 줄 알았으면 형 부부분이랑 점심을 같이 하자 할걸 그랬네. 아, 아니요, 저 어차피 영화 새로 들어가셔서 오전엔 촬영이시래요. 바쁘신 분일 텐데 우리 때문에 뭐 번거롭게 무슨요. 차나 한잔 하면 되죠. 2시니까 한 30분 있다 일어나서 가면 되겠네. 어, 그래. 갈갈이 형제들! 니들은 도가내든 쥐다!
컷! 오케이! 자, 갈갈이 영재 나오라 그래. 예. 자, 갈갈이 나오세요. 나 미신 너 남았냐? 대여섯 개 나왔는데 액션 신자 시간이 좀 걸리겠는데요? 미션. 아, 이거 안 되겠네. 나 집에 좀 잠깐 갔다 와야 되겠는데요? 왜? 아니, 오늘 오전만 촬영한다고 그래가지고 2시에 집에 누가 오기로 돼 있는데. 1시간? 1시간이면 돼? 아마 차 잠깐 마시는 거니까 1시간이면 될 거예요. 알아서 빨리 갔다 와. 어, 그 분장 지우지 마라. 그거 다시 하려면 그것만 1시간이야. 오케이, 맞은 준비하시고. 됐어, 이겼다. 뭐야? 나가. 뭐야? 잠깐만요. 촬영 벌써 끝나셨어요? 아니 근데 왜 이러세요? 아니 촬영이 아직 안 끝나서 오늘 처제 사돈 어른들 오신다는데 차 마시러. 나 잠깐 들린 거야. 아니 그분들 지금 오세요? 아, 내가 그걸 너한테 말 안 했지나. 내 정신 좀 봐. 너 얼른 빨리 간단하게 다과 좀 준비해라. 예. 아이고, 저희 왔어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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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들어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촬영하시다가 그냥 오셨나 봐요. 아이고, 이거 죄송합니다. 아직 촬영이 안 끝났어요. 아니, 그럼 바쁘신데 저희가 이거 참. 아이고,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천천히 가도 됩니다. 앉으시죠. 자, 아, 예. 앉으시죠. 형부, 이거 아버님이. 아이고, 뭐 그냥 오시지. 아니 못 들어오냐, 인사드리지. 안녕하세요. 아, 예. 아이고 또 보네요. 근데 아드님 목은 왜? 아 예, 목을 좀 다쳤어요. 아이고 저런. 아 근데 저분은 아 네, 저 제 매니저 일 봐주는 친구예요. 안녕하세요. 아 예 예. 저랑 병원 위에서 같이 살아요. 너 그만 가봐라. 나 출발할 때 전화할 테니까. 예. 두 분 약혼식에서 뵐 때보다 훨씬 얼굴이 좋아졌습니다. 여보세요? 박근혜씨 왜요? 그래요? 예, 알았어요. 저 어떡하죠? 저 병원 잠깐 들어갔다 와야 될 것 같은데. 왜? 네, 보건검사 나왔다 그러네요. 아, 내가 갈게. 아유, 내가 가야지 그래도. 아, 그래. 뭐 그래도 원장이 가야죠. 죄송해요. 잠깐 말씀도 나누고 계세요. 아, 그래. 예. 그래, 여기 걱정 말고 다녀와요. 예. 약혼식에 그냥 그대로 헤어진 게 섭섭해가지고요. 제가 처제한테 식사 약속이라도 좀 잡아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아, 예, 바쁘실 텐데. 아니 차 한 잔 대접 받으면 됐죠, 뭐. 예, 그럼 나가. 아, 제가 한 친지는 20년 됩니다만 아직 보기 플레이 정도밖에 못합니다. 아, 예. 이게 연습을 제대로 해야 느는데 이게 뭐 기껏 1년 해야 필드 가는 게 고작 한두 번이니까 영 늘질 않더라고요. 아 보기 프레이만 하는 것도 잘 치시는 거죠. 나는 아직까지 그 100개도 못 깨봤어요. 아니 치신 지 얼마나 되셨는데요? 아 예 뭐 시작한 지는 한 5년 됐죠. 근데 제일 잘 친 게 뭐 저 반가 될 게나 진짜 이거 창피한 수준이죠. 아이고 아닙니다. 언제 한번 같이 나가시죠. 제가 모시겠습니다. 아가요. 저하고 나가면요 이거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은 저는 그냥 이산저산 혼자 돌아다니고. 아닙니다. 골프가 뭐 들판 나가서 바람도 쐬고 또 경치도 구경하고 뭐 그런 맛에 나가는 거죠. 뭐 하긴 그렇죠. 언제 한번 저하고 나가시죠. 아 예 그렇죠 뭐 그럼. 예. 전 화영 회원입니다만. 아니요, 못 들어왔어요. 아, 그러세요? 잘 됐습니다. 한번 같이 가시죠. 아주 화양 경치가 좋습니다. 예. 가을엔 뭐 단풍 구경도 할 만하고요. 아니 뭐 가보지는 않았는데 그 뭐 저 이 코스가 아주 예쁘다고 얘긴 들었습니다. 저도. 아, 그러셨군요. 예. 꼭 한번 같이 나가시죠. 언제 시간을 한번 주시죠. 아, 형, 예, 고맙습니다. 왜요? 어, 화장실 좀. 아, 화장실. 저 2층 화장실을 쓰시죠. 예. 1층 화장실 수리 중이라. 아, 예. 다녀와요. 예. 그나저나 이 경기가 안 좋아서 정말 큰일이에요. 네. 그러게 말입니다. IMF 때보다도 못하는 얘기도 들리고. 예. 이 재래시장 같은 데는 그때보다도 지금이 더하다고 그래요. 예. 뭐 신문에서는 하반기부터는 좀 괜찮아질 거라고 하긴 하는데. 괜찮아져야죠. 예. 경기가 살아야 응? 실업 문제도 해결되고 모든 게 해결되는데
그렇죠. 아유 거기 투자를 하셨으면 손해를 많이 보셨겠네. 아니 신용까지 얻어서 하셨으면은 깡통도 했죠 뭐. 아 저도 말이죠 친구 아들 중에서 증권 딜러 하는 놈 추천을 받아서 한 만주 정도 샀다는 걸 다 날려버렸죠. 그러셨어요? 아 포춘주에 100대 유망기업으로 뽑힐 정도였던 그런 기업인데 말이죠. 아 회장이 그렇게 됐다고 그렇게 하루아침에 허무하게 무너지는 거 참나 이거 어떻게 말입니다. 이해할지 모르겠어요. 나도 한동안 이 속이 너무 상해가지고요. 잠은 안 오지. 에? 심장약을 먹고 버텼어요. 아유 그러실만도 하죠. 제 친구 중에 하나도 뭐 주식하다가 강남에 있는 자기 집을 날렸는데요. 결국 화병으로 들어눕더니 네. 온갖 병에 시달리면서 아직도 못 일어나고 있어요. 저런. 뭐 돈이야 뭐 살다 보면 손해볼 수 있는 화장실 건데. 가요? 예. 아니 웬 화장실 그렇게 자주 가요? 그래? 아 예, 이 차가 그 이뇨작용을 한다고 그래요. 아 그래요? 네. 아 이게 중국 건가요? 예, 중국 갔다 하나 사온 겁니다. 아 그 맛이 어떠세요? 예, 중국 차는 뭐 값이 천여. 클럽이? 아 예, 혼더입니다. 드라이버는 퍼시픽이고요. 근데 이게 누구한테 받은 춤이야. 그 사람은 워낙 키가 큰 사람이라서. 아유, 그럼 클럽이 몸에 잘 안 맞으시겠네요. 새거 하나 장만하시죠. 아, 요 앞에 제가 단골로 다니는 샵이 하나 있는데 같이 가셔서 한번 보실래요? 아니, 그럴까요? 야, 너도 가볼래? 너도 하나 본다고 그랬잖아. 그러자 뭐. 아니, 여보, 저 우리 잠시 좀 다녀올게요. 예, 다녀오세요. 그래요. 네, 다녀오겠습니다. 예. 아다리야, 아다리야. 아, 저, 놀라셨죠? 아, 저, 안녕하세요. 저, 재환 형이랑 같은 집에 있는 김홍수입니다. 아, 예. 아, 저, 여기 숨어있어서 뭐 이상한 사람 아닌가 싶으셨죠? 아, 사정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이상한 사람은 아니고요. 예. 아들아 아쉽지? 아유 아깐 죄송해요. 저 이상하게 보셨죠? 아, 아니 뭐. 아 제가 지금 사정이 있어서 이걸 하고 있거든요. 아, 아깐 인사도 제대로 못 드리고 죄송합니다. 아 예. 아빠 나가셨지? 어. 놀라셨죠? 아니 뭐. 밧줄 타고 올라갈 때마다 보시는 거야. 어색해서 이러고 인사드렸는데 이상하셨을 거야. 이상하셨죠? 예, 좀 뭐. 진짜 나 다리가 와닿겠어. 저 잠깐만요, 비용 카드 좀 가지고.